비츠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 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패밀리가 있죠. 일동 홀딩스 그리고 일동 제약은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조코바의 수출 소식 속에 일동 제약이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에 본격 수출될 전망인 만큼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일동 홀딩스는 6.68%, 일동 제약은 3.28% 상승합니다. IG배전과 세종텔레콤의 강세, 정부가 알뜰폰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수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LG유플러스와 또 KT의 5G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를 확정하면서 기대감으로 이날 상승했습니다. 가장 아래 쇼박스는 드라마 마녀의 수익 창출권 판매 계약 소식에 주목이 되면서 이날은 시간 외에서 3.10% 상승 마감합니다. 시간 외에서 주목되는 종목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쇼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5G 관련해서는 좀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그 드라마 마녀라는 웹툰 원작에 이제 드라마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이제 시간에 상승세를 이끌어 왔고요. 특히 쇼박스 같은 기업은 이전에는 좀 배급사로 널리 많이 알려져 있던 기업입니다. 특히 뭐 영화 쪽에서도 특히 좀 두각을 드러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드라마 쪽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기대될 짝이 한 20가지 이상 드라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계속 OTT 관련해서 그 컨텐츠주들이 조금씩 슈팅을 한 번씩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도 쇼박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드라마 중에서도 기존에 좀 흥행을 쳤던 드라마 중에서 이제 이태원 클래스라는 종목을 흥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웹툰 원작으로서 이전에 좀 흥행 실적을 보여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재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뭐 일본이라든지 해외 쪽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드라마로 평가가 받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 쪽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투자에 대한 성공을 많이 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이 영화 산업이 상당히 많이 좀 침체되어 왔었고, 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영화들이 몇몇 없었습니다. 특히 한 3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2개를 이제 쇼박스가 배급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작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싱크홀과 같은 뭐 그런 영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마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나올 만한 드라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웹툰 원작인 마녀, 그리고 뭐 살인자 오 난감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웹툰으로부터 좀 발전된 이런 드라마들이 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드라마의 흥행 여부라고 하면은 사실 좀 배우진이겠죠. 그 살인자 오 난감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최근에 핫한 이제 손석구 배우가 이제 나옴으로써 앞으로도 좀 히트작을 좀 한 번씩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3,75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4,3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신종호 앵커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다가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좀 실망적이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뉴스가 좀 이번에 레몬레인 쪽으로 주가 부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OTT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대주주 여건도 있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좀 드라마를 보고 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이 레퍼런스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여론이 좀 안 좋아졌다는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사실 좀 밀린다면 다시 이런 부분을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전체적인 섹터 중에서 이런 호재가 나올 만한 섹터들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 이제 콘텐츠 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 좀 저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콘텐츠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보시죠.
먼저 외국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최근 두 달 새 무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런 강세의 흐름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 완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모레주의 국내 사업과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 모두 매출을 짙은 높이고 또 비용은 낮추면서 2023년 연결 영업이익이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아프리카TV는 외국인이 7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TV를 둘러싼 투자 환경 불확실성은 물론 높아졌었죠. 그렇지만 유료 이용자 수의 하락 추세가 멈추면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되면서 외국인도 이날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대북 테마주를 탈피하고 프리미엄 리조트 입지의 강화 이미지를 쌓고 있는 아난티죠. 외국인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은 실적 측면에서 큰 폭의 개선 그리고 엔데믹으로 인한 집합 인원 제한이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증익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안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아난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이 붙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아난티라는 종목은 특히 대북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왔던 종목인데 사실 이 대북 관련 사업을 올해 2분기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좀 프리미엄 리조트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난티는 코로나 이후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 리조트에 대해서 좀 발빠른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2025년까지 수많은 리조트를 1년에 하나씩 계속적으로 증축을 해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폭의 좀 매출액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강남에 아난티 앳 강남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였고 또 앞으로 이제 빌라주드 아난티라는 것이 이제 그 부산의 기장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양 이 끝나고 이제 완공이 되는 시점은 2023년 한 6월,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리조트 개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흥행에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 빌라주드 아난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등기 회원제 쪽으로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언론에마다 다르지만 보통 지금 80%에서 90%까지 분양이 다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또한 이제 그 상반기 안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 있는다면 사실 이 분양률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빌라주드 아난티가 이 아난티 큰 폭의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주드 아난티가 그 완공이 되게 되면 사실 이 객실수가 이때까지 아난티가 보유하고 있는 총 객실수의 한 40% 이상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 또한 이 아난티가 지금 회원수 기준으로는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 10% 이상씩 이 리조트를 개발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하면서 연평균 10%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빌라주드 아난티가 사실 완공이 되게 된다면 일시금적인 이 분양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완공하게 된다면 여기서 잡힐 매출액 자체가 한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 만큼 이번 그 새로운 분양이라든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신다면 큰 폭의 매출액 성장이 가능하다. 이제는 대북주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7,8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는 대북 테마주에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서 리조트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 안에서는 저희 아난티 알아봤고요. 기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호텔주가 들썩이면서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한층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일주일 넘게 매수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엔 손익분기점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방문객 수도 지난달 처음으로 월 이용객 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하면 무려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아래 CJ E&M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 또한 올라와 있죠. 콘텐츠 주도 있는데요. 올해 엔데믹 전환으로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이던 드라마 콘텐츠주 주가에는 기관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제 OTT 업체들의 국내 드라마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규제 완화 전망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이날 CJENM은 11일째, A스토리는 7일째 담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리오프닝 안에서 제주항공은 5일째 서진 시스템도 동일하게 5일 연속해서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기업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속적으로 좀 롯데 관광 개발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난번에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이런 그 중국 리오프닝에 관해서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앞으로도 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호재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롯데 관광 개발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공매도 잔고가 높다는 점인데 아직도 쇼커버가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와 같이 맞물린 쇼커버는 좀 아직도 남은 상승폭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이 카지노 쪽에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을 주로 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일본인 VIP 매출이 많다는 반면 이 롯데관광개발은 이 제주 드림 쪽 타워를 포함해서 이 중국인 VIP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국 VIP의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특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 계속 리오프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금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국 쪽에서는 또 뭐 코로나 확진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는 항공편에 대해서 계속 증편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 제주도 그 중국 관광객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 카지노 쪽의 산업도 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라든지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좀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좀 버텨내기 위해서 이 중국이 리오프닝 되기 전부터 한 11월부터요. 이 뭐 다른 동남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직항 노선뿐만 아니라 이 전세기를 좀 도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좀 매출을 커버를 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이후에 이제 제주도 직항 노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카지노에 대해서 실적단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호재들과 맞물린 이제 쇼커버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200원, 목표가는 16,000원, 선절가는 12,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 롯데 관광 개발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좀 고민된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중국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쪽으로 중국의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만큼 포인트 로 잡고 롯데 관광개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사모펀드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사실상 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배당주라는 투자 옵션이 남아있죠. 기업 은행이 올라왔습니다. 금리 상황에서 실적 개선 흐름이 꾸준하고 배당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업 은행이 사모펀드의 픽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산주도 보입니다.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이번에 푸틴이 최단 시간 내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한 모든 군사 장비를 제공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전쟁의 장기화 신호탄이 터지면서 방산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외에서 봤던 이 통신 관련 기업도 있는데요. 솔리드도 사모펀드가 픽을 했네요. 자, 이렇게 사모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될까요? 저는 솔리드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나왔던 특히 지난주 금요일 이슈와도 좀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에서 28GHz에 대한 주파수를 이제 KT와 LG U+에 대해서 주파수를 할당을 취소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통신 오히려 장비주 쪽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파수 취소, 할당 취소에 대한 부분은 이미 11월에도 나왔던 뉴스지만 이번에 좀 확실하게 판정을 받은 이유는 사실 이 정부의 주파수 할당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기존 투자가 좀 지켜지지 않았냐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SKT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제로 해서 이 점수를 일정 부분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보통 점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이 장비 개수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5G 장비주 관련해서 특히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 통신사의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3사가 앞으로는 이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사실 이런 지침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통신 3사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 통신 3사 셋 다 이제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 통신사 3사의 기대가 많고 있는 솔리드를 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용빈 선임주임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